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 표시를 하시고요. 중요 표시를 하시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뭐죠? 공범이에요. 자, 갑이 경찰에 조사받을 때 작성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가 있고, 을도 이제 경찰에 조사받았겠죠? 자, 근데 이제 작성된 사경 작성 피신 조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를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뭐죠? 312조 사망. 내용 인정해야 돼. 누가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갑이. 이거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을이 조사받을 때 작성된 사경작성 피신조서예요. 이걸 갑 사건의 증거로 쓰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누가 인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갑이 인정해야 되냐? 을이 인정해야 되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조문에 또는 뭐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검사는요, 그래서 저 법원은 갑이 인정해야 된다 봐요. 내용을 갑이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을이 조사받은 거잖아요. 을말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당의 피고인이요, 갑이요. 얘가, 갑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갑이, 이게 내용은 진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이거 내용 부인해버려. 증거로 써, 못 써? 못 써요. 못 씁니다. 자, 이게 뭐 공동 피고인든 공동 피고인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자, 공범에 대한,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공범이요. 공범이기만 하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 사경 작성 피신조서인데, 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자, 누가요? 당해 피고인이. 자, 당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 얘기하는 거 누구? 갑이 얘기한 거예요. 자,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갑이 내용 부인해버립니다. 증거로 써, 못 써? 못 써요. 을이 아무리 법정에 나와서, 아, 이거 내가 말한 대로 적겠습니다. 아무리 인정해도, 갑이요? 그거 뭐죠? 진실 아닙니다. 내용 부인해버리면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자, 공동 피고인 을이요. 법정에서, 뭐, 자기가 경찰 수사, 조사받을 때,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라고, 아무리 을이 이제 증언해도, 갑이 내용 부인해버리면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자, 2번 판례도 앞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이 뭐냐? 그러면, 이 갑과 을이 필요적 공범.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필요적 공범이 적용돼요? 필요적 공범도 적용돼요. 그래서,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피신조서를 뇌물 준 사람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뇌물 준 사람이 있고, 내용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뒷부분. 요게 이제 2016년도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판시가 된 날짜가요, 2020년도 판례입니다. 3년밖에 안된 판례예요. 자,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양벌 규정이라고 들어봤나요? 양벌 규정. 자, 뭐죠? 종업원이 잘못하면 법인까지 한꺼번에 같이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종업원에 대한 피신조서를 법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려는 거예요. 자, 종업원이 내용 인정해야 돼. 법인이 내용 인정해야 돼. 법인이. 반대도 마찬가지. 이 법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종업원에 대한 증거로 쓰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돼? 종업원 인정해야 돼요. 종업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 원리 하나만 알면, 뭐, 1번, 2번, 3번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다 같은 내용.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 우리는 좀 공범이라는 게 전제돼 있어. 공범일 때 정의.
그럼 갑갈이 공범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판례가 없잖아요. 그냥 추측입니다. 견해입니다. 견해. 견해니까 이거 필요 없어. 버리면 돼요. 자, 이런 것까지 학설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부시면 겁니다. 됐고요. 자, 이제 이걸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겁니다. 자, 314조의 적용 여부예요. 자, 이겁니다. 자, 을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를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려고 해요. 누가 내용 인정해야 된다고요? 갑이. 자, 그러면 314조란 게 뭐예요? 내용 인정해야 될 사람이 죽었거나 외국 살아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면 특신상태 인정되면 증거는 인정된다라는 314조예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요? 누가 인정해야 돼? 피고인이. 당연히 피고인이. 자, 그럼 피고인이 죽었는데 증거를 쓸 수 있어요? 314조는 적용될 수가 없죠.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내용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수 없다. 자, 그런 상황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럼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야 해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냥 처리가 된 거 진짜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걸 막 나눠놓으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